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 프리티 우먼입니다. 다육이가 너무 쪼글쪼글 말라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조금 물을 줬습니다. 아유, 몰라. 이거 다 언제, 지금 막 목초액 타가지고서 저면하는 아이도 있고, 살균제 타서 저면하는 아이도 있고, 막 그랬는데요. 또 그것도 못한 아이들은 막 그냥 물을 지금 막 위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요. 흙내가 나요. 아주 흙내가 나 죽겠어요. 진짜. 얼마나 흙내가 나는지 물을 이렇게 뿌릴 때마다 지금 흙냄새가 아주 줄줄줄줄 납니다. 그래서 지금 비 소식이 조금 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어차피 얘네들은 비를 맞출 수가 없고 하우스 뭐 오픈해서 비 맞추는 거 아니니까요. 오 예쁘다 얘 뭐지? 어머 헤라다 헤라 헤라 너 너무 예쁘다 얘. 물 좀 많이 먹어라. 너무 쪼글거린다 근데. 그리고 요거 우리 그 매니아 언니께서 이거 온종 네길렌시스 제 거 이렇게 다 하엽을 이렇게 떼어주셨거든요. 자 하엽을 이렇게 떼어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깔끔해졌어요.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떼어주셔갖고 아주 깔끔깔끔하게 예쁘게 크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하엽을 안 떼어줘서 너무 투자스럽습니다. 자 이 애 같은 경우도 아미스타예요. 와 얘 작년 7월에 심었다. 작년 7월에 그 기이공방군요 동백이 파란색에 다 심었네. 이거 아마 사장님이 샘플로 선물로 줬던 그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만들어 주셔서 시집도 갔고. 자 그래서 이 아미스타 보시면은요. 자 얘가 나중에 심은 거. 얘도 7월에 심었네. 얘도 아미스타 7월에 심었고요. 얘도 7월에 심은 아이네요. 야 작년 여름에 심은 아이들 치고 잘 크고 있습니다. 디공방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원래 몽슈씨를 못 키우는데요. 몽슈씨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작년 8월에 심었네요. 8월에 아마 모질이 다 주워다가 몽슈씨 이거 큰일 나겠어. 이상한 애야. 막 그러면서 제가 갖다 심어내고 또 여기 몽슈씨가 하나 더 있는데요. 란다자리 분에다 심어놓은 몽슈씨입니다. 아유 진짜 독일농기씨만 몽슈씨 이런 거 잘 못 키우는데 그나마 저렇게 크고 있네요. 어머 여기 아르제 있다. 제가 아르제 10개 심어야죠. 그러면서도 아르제 다 10개를 못 심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그 해피 언니가 어머 저 방울복랑금 볼터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쁘네요. 얘는 쌩얼이 섞인 아이네. 이게 쌩얼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요거는 방울복랑금이고요. 아마 얘가 그 쌩얼이 섞인 아이를 제가 여기 식재해 놨을 겁니다. 너무 이쁘다. 와 요즘 얘가 이쁘죠. 얘 5월달까지는 징그럽게 예뻐요. 징그럽게 예쁘고 여름에 진상짐 안 하면 되는데 너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당부를 하거든요 얘한테. 자 그건 이제 제가 잘 지켜내야 되고요. 자 얘가 참 기특합니다. 저는 이 제 스타를 보면 너무너무 기특해요. 제가 뿌리 다 끊어서 이렇게 해놓은 아이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저기 저 밑에 보이시나요? 저 목대에 아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밑에 뿌리를 끊어줘야만이 저 목대에서 아가도 막 뽀글뽀글 나오고요. 이 아이가 얼굴이 이렇게 큼딱큼딱해졌습니다. 저 얼굴 보세요. 얼굴 옆에서 이렇게 분지하고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분지하거든요. 너무 이쁘다. 아유 사랑스러워라. 그래서 색깔이 주황주황 예쁘게 나고 있죠. 자 이렇게 긴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예쁨예쁨 하고요. 자 신기하고 방통한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원래 이 짧은 일족성 진짜 못 키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짧은 일족성 정말 예쁘죠. 야 신기해. 이렇게 크고 있는 자체가 너는 신기해. 여기 옆에는 긴잎적성이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긴잎적성은 어떻게 잘 보면은 언뜻 보면은 논해반스를 많이 닮았어요. 근데 얘는 긴잎적성, 얘는 짧은잎적성. 자 우리 뒤에 염자 불납니다. 어머 색감 좀 보소. 참말로 예쁘네. 색감이 아주 무지하게 예쁩니다. 얘는 꽃이 안 폈어요. 근데 앞전에 얘처럼 이렇게 미니종이었죠? 입장이 미니종이었는데 꽃표갖고 이렇게 시집 갔거든요. 리본 달고 시집 갔어요. 아주 큰 리본 달고 시집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야? 얘가 람세스 금이야? 와 금이 금 팔아먹는다. 저 지금 위에서 잘 안 나오네요. 아래쪽은 이렇게 금빨이 예쁘게 들었었는데 야 위에서 금이 이상해졌네. 참말로 어디 갔을까. 자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 먼노 작년 6월 8일날 식재한 먼노가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요. 자 이게 철화에서 풀린 아이인데요. 이렇게 얼굴이 조금조금만하게 이렇게 다글다글다글 붙으면서 이렇게 먼노가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우리 해피 언니는 집에 갈 때까지도 물을 털어주고 있네. 난 물 못 털어줘.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한 분기 틀었을 테니까 말려. 그냥 그 애완견들 들어가서 지들이 말리잖아. 그냥 나도 한 분기 틀어줄 거야. 니들이 말려.
나 못해. 나도 집에 가야 돼. 자, 요렇게 그리고 레드문천화입니다. 와, 레드문천화 이쁘지요? 그러고 있는데 요것도 작년 7월에 심었어요. 레드문천화도요. 지금 막 생얼이 이렇게 풀리붙는데 요렇게 색깔이 이래서 레드문천화. 레드문 자체가 원래 생얼이 빨갛고 이쁘거든요. 와, 근데 여름에 식자한 애들이 너무 이렇게 싱숭방통하게 잘 살고 있어서 신기합니다. 어, 파랑새 보세요. 너무 이쁘죠? 그러고 있는데 제 파랑새 이거 한 몸인데요. 저 파랑새 사랑해야지. 파랑새 너무 이쁩니다. 전 이 파랑새가 아, 볼 적마다 싱숭방통하고 너무 예뻐 죽겠어요. 아우, 예쁘죠? 지금 요즘 또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파랑새도 이맘때 색감 정말 예쁘게 들어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자, 파랑새 색감 좀 보세요. 예쁘지요? 와. 아, 요즘 뭐 분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물을 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색감이 덜 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낮은 분에 식재한 아이인데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고 얘가 아마 나중에 식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먼저 식재한 아이고요. 어, 여기 난다다리 분 바구니 분에 들어있는 아이도 합식한 아이고요. 자, 요거는 어, 파랑새. 이것도 7월달에 심었네. 난 7월에 작년 여름에 파랑새만 심었나봐요. 매운 파랑새야. 자, 파랑새가 탁 가서 이렇게 영상을 켜고 이렇게 딱 들이대면 다 7월이야. 7월, 6월, 8월에 파랑새를 많이 심었고, 우와, 라피네처라. 이게 라피네가요. 자, 10월 13일날 심었네요, 작년에. 어머, 화엽 좀 떼줘야지. 세상에. 근데 이렇게 생얼이 빠글빠글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자, 제 라피네, 이쁜 라피네 하나 있어요. 보면은요, 요렇게. 요것도 10월 13일날 심었네요, 작년에. 라피네 정말 대품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대품이 됐죠. 여긴 라피네 철화가 있고요. 요거는 11월 달에 식재를 했고 얘는 어머 얘는 22년도에 심었네. 얘는 22년생이고요. 얘는 23년생이네. 제가 이제 식재해놓은 어우 예쁘다 예쁘다. 요렇게 요렇게 라피네 이렇게 색감이 예쁩니다. 그리고 근데 요 색감 들어오는 거 보세요. 아우 예쁘죠. 얘는 철화. 얘는 22년. 야, 저 원래 이렇게까지는 제가 원래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심을 때 그냥 살아만 있어라 하면서 심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 있으면요 기분이 참 좋지요. 야, 진짜 신기하다. 내가 봐도 신기하다야. 22년도에 심었어. 야, 그럼 여름을 잘 견뎠다는 얘기네. 라피네가요 은근 작년 거리대에서도 잘 크더라고요. 굴더니만은 그 거리대에서 그 비를 맞고도 크더니, 그러니까 물을 얘는 물을 좀 주면서 키워야 되는. 자, 핑크 스팟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물을 오히려 말리면서 키우니까 덩치도 작아 쬐끄만해지고 잘 안 크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을 좀 주면서 그렇게 키우니까 핑크 스팟도 잘 크더라고요. 와, 얘도 이쁘다. 얘도 파랑새 이쁘다. 작년 3월 27일 날. 야, 얘 1년 돼간다. 얘 돌대가네요. 돌대가요. 와, 돌대가리라는 줄 알았어. 돌대갑니다. 1년 돼갑니다. 오, 예쁘다. 너무 예뻐. 어머, 나 은근 파랑새 많다. 은근 파랑새 많고요. 자, 요 아이. 자, 요거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가끔 요자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신기하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신통방통하고 예뻐서 우리 고객님들께 가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막 물을 주고 있죠. 물을 줄 때는요. 자, 이렇게 물을 한번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이렇게, 자, 여기 고여요. 이렇게 고이면서 밑으로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줘요. 근데도 이게 줄줄줄줄 흘러내려도요. 화분 뿌리까지, 여기 보세요. 줄줄 흘러내리죠. 이게 뿌리까지 흠뻑 젖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얘를, 물 하나를 주려면요. 한참, 한 진짜 거의 막말로 1, 2분 정도는 계속 꾸준히 쭉 개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시고 물 잘 털어줘야 되는데, 아유, 모르겠어요. 일단은 너 혼자 말라라 지금 그러고 지금 이 시간에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말라 죽게 생겼는데,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아우 예쁘다. 얘 아이스 뷰티도 진짜 예쁘네. 색감 너무 예쁘게 들어오네. 그리고 여기는 트럼소. 요건 작년 7월에 식재했네요, 여름에. 근데 트럼소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 있는 데서 이제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너무 말렸네요. 좀 많이 좀 줄까. 여기도 이것도 지금 트럼소 군생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자, 얘도 트럼소고요. 얘도 트럼소 군생입니다. 아우, 얘도 바짝 말랐네. 제가 그때 대품 사이즈 판매했을 때 그때 외두 사이즈를 판매했었죠. 아마 이 아이가 그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정신 차려서 줬어야 되는데. 얘도 트럼소 아니야? 어머, 얘도 트럼소야.
얘는 작년 7월에 심었어요. 7월에 심고, 와, 똑같이 두 녀석을 하나씩 심었는데, 얘는 겁나 조그만해지고, 얘는 조금 크고 그러네요. 아우, 이게 같은 날 심었어도, 얘를 좀 물을 정신 차려서 준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자, 얘가 미스진입니다. 미스진 색감 이쁘지요? 어우, 예뻐, 예뻐. 얘가 짤뚱해지면 더 예쁩니다. 아, 근데 오늘 파란색이 진짜 너무 예쁘네. 파란색 진짜 예쁘다. 파란색 죽인다. 예쁩니다. 제가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우, 좀 일찍 끝난 날은 집을 가야 되는데 여기 다육이만 보면요 홀딱 반해갖고 집에 못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추비 많이 보세요. 요 페페로데이 때 심었네. 11월 11일 날 작년에요. 맞죠? 23년. 아, 이건 재식재 했네. 그러니까 아마 요 녀석 뽑아서 합식을 했든가 아니면은 너무 얼굴이 작아져서 다시 식재를 해줬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영상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요거 재식됐다고 써있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핑크플로라. 야, 얘도 7월에 심었어요. 작년 7월 23일날 자, 다시 이제 더워져가고 있는데 아유, 어떡하지? 올여름에 엄청 덥다는데. 자, 이건 파트리크는요 제가 볼 때마다 예쁜 아이들이 이 아이입니다. 자, 파트리크도 못생긴 애들 다 주워다가 아마 심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매장에 못생긴 애들이 한 3, 4개 있더라고요. 또 고 아이들도 다 데려다가 제가 아마 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예쁘네요. 일단은 같아야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예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이 혓바늘이 돋아갖고 낫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발음이 셉니다. 그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블랙스완입니다. 우와, 노마드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블랙스완 진짜 예쁘다. 노마드가 더 새까만 것 같아요. 블랙스완이 분감이 조금 더 있고요. 자, 그러면서 입장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자, 블랙스완 작년 아니네, 올 1월 22일 날 심었네. 얘는 얼마 안 됐네. 근데 되게 예쁘네. 그리고 얘는 피치민트 작년 11월에 식재했네요. 와, 꽃대 올리고 있어. 자,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색감을 그냥 그린 가운데 색감 이러고요. 자, 테두리 쪽은 이렇게 주황주황 색감 내고 있죠. 예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은근 네드탄이 많아요. 네드탄 참 좋아합니다. 네드탄이 그나마 이 롱기시마 종류에서는 조금 순둥순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드탄 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드탄도 앞으로 몇 녀석 더 품어서 잘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때 1월 달에요. 난해했던 그 레드탑 제가 식재를 했는데 레드탑 이렇게 양팔 벌리고 쭉 벌리고 있고 가운데 이렇게 아가가 뽀글뽀글 나온 아이를 식재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 녀석 두 포트 합식 했는지 아니다. 이거 한 포트 같다. 이거 합식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뿌리를 끊어서 아마 여기 D공방분 바구니분에다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쁘다. 근데 너무 예뻐졌다. 요즘 레드탑이 이렇게 색감이 들어올 땐가 봐요. 레드탑 매니아니들 걸 봐도 그렇고 이 색감이 요즘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자, 아모르 파티하고 우리 고객님들 이 누루하고 참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얘는 누루입니다. 누루. 23년 12월 22일 날 식재를 했네요. 얘가 루루예요. 자, 입장을 보시면 살짝 다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듬을 보시면 살짝 다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놔뒀어요. 비교해 보려고요. 아우, 예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기 화이트 소울입니다. 작년 10월에 식재했네요. 아우, 그냥 출산드라야 출산드라. 이 화이트 소울도요 까망이 중에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조금 순둥순둥. 여기도 있네요. 화이트 소울. 요거는 목대 나온 화이트 소울. 제가 그때 D공방문에 식재를 했었죠. 이 모닝두는요 자꾸 얼굴을 줄이고 있어요. 제가 그 파나메라하고 이 모닝두하고 처음에 헷갈려서 이 참 구별을 못했는데요. 파나메라가 조금 동글동글하고 입장이 동글동글하면서 라인이 자줏빛이 돌고요. 이 모닝두는요 입장 끝이 살짝 이렇게 약간 뭐가 나서 이렇게 약간 새로 뾰족해요.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 이거 그 다육이가요 뱅글뱅글하게 이게 층을 만들 때 한번 보세요. 입장이요 동글동글한 애가 있고요 뾰족뾰족하면서 땡글땡글 도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장미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서 색깔 라인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모닝두가 조금 더 도톰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 비교해서 키우시려면 한 두 개씩 키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얘는 헤르미온누. 이것도 재분갈이 했네. 헤르미온누입니다. 헤르미온누 한창 제가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 헤르미온누가
아, 정적을 감췄어요. 안 보여요. 얘 어디 갔을까요? 헤르미온느 진짜 예쁜 아이인데 색감 요렇게, 요거는 정말 지금은 하나도 예쁜 게 아니에요. 요거보다 더 예쁩니다. 정말 핑크색이 이보다 더 이쁠 수는 없어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헤르미온느를 보면서 정말 예쁜 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연지곤지 탱탱볼. 자, 요 색감이 연지곤지는요 요렇게 오래될수록 요런 색감이 나요. 자, 요 옆에는요 연지곤지 아닙니다. 얘는 핑크크루입니다. 요것도 작년 7월에 식재했네요. 한참 더울 때 식재했네. 아우, 더울 때 진짜 분갈이 많이 했어. 참 뭐하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아마 할 일이 없어서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지금 제 자리에서요, 자, 물을 좀 주면서 너무 예쁜 아이들이 눈에 띄어서 우리 고객님들과 같이 한번 눈으로 힐링하려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새벽 이뻐졌습니다. 자, 새벽 이뻐졌네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여기 제 헤르미온느 한번 보세요. 우리 고객님들 헤르미온느 갖고 계신가요? 저 요거 하나 딸랑 있습니다. 저번에 바구니 판매할 때 다 바구니에다 넣어서 다 팔아먹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오늘 저녁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프리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